방콕 돈무앙 공항 근처에 태국 국립 공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태국은 6.25 때 군대를 보낸 16개 나라의 하나죠. 예전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답게 이 공군 박물관에는 1차 대전 이전에 쓰이던 복역기부터 최신 전투기까지 모두 망라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입니다. 저희는 이 박물관 안에 6.25와 관련한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일개 수송기편대 그리고 항공의무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951년 8월에 한국에 와서 1964년 11월까지 머물렀습니다. 저 뒤로 수송기 흑백 사진이 보입니다. 그 앞에가 태국 공군입니다. 돈무앙공항을 출발해서 한국까지 날아왔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저 비행기는 지금 야외에 전시 중입니다. 태국 공군은 1951년 6월 18일 C-47 수송기 세대로 편성된 수송기대에 따라 돈무앙 국제공항을 출발해 6월 23일 일본의 다치카와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긴급 보급품과 환자의 수송 작전이 빈번했으나 미 공군이 보유한 C-46 수송기에는 병상과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춘 태국의 공군 수송기가 이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일본의 미군 기지와 한국으로 가며 부지런히 부상병들을 실어 날랐고 부상 장병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자도 실어 날랐습니다. 보급품의 공수 임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64년까지 머물렀지만 태국군은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주둔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진도 역시 한국을 오고 갔던 비행기입니다. 실물이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출발하기 직전 도열한 태국군 공군 관계자들과 환송을 나온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25 동란에 참전했던 태국 공군이 입었던 군복입니다. 비행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훈장이 있습니다. 태국 공군 수송기는 미국 동성 무공 훈장 3회, 항공 훈장 3회,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및 태국 정부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눈앞에 6.25 당시 한반도를 부지런히 오갔던 바로 그 수송기가 있습니다. 저 트랩을 오르면서 태국 공군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6.25 때 참전했던 수송기 세대가 모두 남아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70년 전에 이곳에서 한반도까지 날아와 수많은 생명을 구한 비행기. 그 세대의 온전한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현해탄을 부지런히 오가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6.25 때 참전했던 것과 동일한 기종의 전투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저희가 6.25 동란 관련 취재를 나왔다고 하니까 매우 친절하게 박물관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점 양해를 해달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 6.25 당시 자유를 수호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있는 태국 국립 공군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비행기가 6.25 참전 비행기입니다. 태국에서 태국 군인들을 싣고 한반도까지 수차례 왕복 운행을 했습니다. 태국군은 공군과 육군이 참전을 했는데요. 주로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정말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6.25의 파병을 결정하고 참전한 군대라는 점에서 특별히 더 고맙습니다. 저희가 태국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6.25는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이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의 깃발 아래서 유엔군이 전쟁을 치른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도 유엔군 깃발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군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계속 주둔했지만 다른 나라 군대에게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태국은 기꺼이 이 부담을 나누어서 졌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까 6.25가 끝난 뒤 20년 동안 한국에 계속 주둔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중에 철수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국에게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 오기 전부터 방콕 인근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 베테랑들이 살고 계신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무앙 공항 근처라는 것만 알았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책임자에게 와서 물어 그곳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계시다는 그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6.25 발발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각국 참전 용사들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는 6.25 동란 베테랑들만을 위한 마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모양이 너무나 초라해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군 박물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그 마을은 지금 없어지고 똑같은 자리에 2년 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바로 옆이라고 하니까 예전 마을 모습이 남아있는지, 신축 아파트는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6.25 참전 용사들이 몇 분이나 살아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6.25 당시 태국은 11,786명의 용사를 파병했습니다. 그중 129명이 전사했고 5명이 실종되었으며 1,13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깔끔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6.25 동란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전투에 참가했던 태국의 모든 베테랑들을 위한 국가가 지어준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보자면 국가 유공자 마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히니 이곳에 있는 경비 병력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역시 현역 군인이라 사진은 찍을 수 없다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가 살고 계시냐고 여쭈었더니 그 가족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참전 용사들은 이곳에는 아무도 살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계셨던 참전 용사들은 2023년 현재 모두 돌아가셨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비교적 현대식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도중에 베테랑들의 유가족들이 저희 곁을 지나갔습니다. 딱 보기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 젊은 청년 하나가 손짓 발짓으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대략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영상을 찍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에서 약 2km쯤 떨어진 곳에 한국군 참전 용사들을 위한 회관이 있다. 노선버스도 다니지 않는 조금 외진 곳이라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은 자기의 오토바이 뒷좌석을 가리키며 이곳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2km 떨어진 한국군 참전 용사 회관까지 그 청년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동했습니다. 태국군은 육해 공군이 참전한 모든 군대를 보낸 나라입니다. 해군은 프리기탐 2척 그리고 수송선 한 척을 보냈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배가 모두 파손돼서 미국 해군이 태국 해군에게 배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태국이 1950년 6월 30일 그러니까 6.25 발발 닷새 후에 쌀 4톤을 긴급히 지원했다는 말씀은 드렸던가요?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국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주둔했던 포천 주민들입니다. 동남아 출신 태국군은 한국의 추위를 특히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추워 추워 라고 한국말을 배워서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추워 추워 라고 말했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이곳에는 현재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계셨더라면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텐데 그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유족들은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며 6.25 참전 노병들이 그 점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계시지 않지만 태국 전역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약 120여 분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꼭 그분들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